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카누 바리스타 브리즈 캡슐 커피 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캡슐커피는 네스프레소가 아주 꽉 잡고 있죠. 많은 커피 업체들이 캡슐커피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네스프레소의 위세 때문인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카누는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맥심 카누가 커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캡슐커피 머신도 아주 신경 써서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장에 워낙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이 제품들만 잘 따라해도 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누 바리스타의 가격은 16만 9천원입니다. 현재는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11만 7,5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가형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 가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더 낮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제품은 네스프레소 캡슐 호환이 안됩니다. 카누 캡슐만 사용할 수 있죠. 카누만 줄기차게 사야 한다는 뜻인데 가격이 좀 더 낮아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제품 디자인은 영국 디자이너가 했다고 하는데 깔끔한 느낌은 있지만 특색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죠. 어느 정도 완성도는 있어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고정이 제대로 안 되는 이 물통입니다. 흔들흔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네스프레소 머신은 고정도 잘 되고 뚜껑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퍼런스가 이렇게 많은데 참고를 안 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고민을 해서 만든 제품은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머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큰 편이지만 아주 슬림한 느낌이고 무게는 3.7kg 정도입니다. 커피 추출 압력은 20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스프레소 머신이 19바 정도니까 1 정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출 압력이 20바인 건 참 좋은데 중국 회사가 만든 캡슐 커피 머신의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출 압력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 제품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품 구성을 보면 컵 사이즈에 따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 사용된 캡슐이 모아지는 캡슐 박스가 있는데요. 캡슐 박스는 디자인 때문인지 커버가 불필요하게 따로 분리됩니다. 뭐 세척하기는 좋겠네요. 뒤쪽에는 물통이 있는데요. 물은 최대 900ml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머신 위쪽을 보면 기능 버튼이 보이는데요. 보통은 버튼이 두 개 정도 있는데 이 제품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이건 기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네스프레소 머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열면 캡슐을 넣는 곳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캡슐을 넣고 커피를 추출하면 됩니다. 물통만 잘 씻어서 커피를 바로 추출하면 될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척을 여러 번 하고 커피를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물질이나 기름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10번 이상 세척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세척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온수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세척 모드가 실행되는데요. 추출된 물에서 이물질이나 기름때가 사라질 때까지 추출을 하면 됩니다. 저는 물통이 한 번 다 비워질 때까지 세척을 했는데요. 먼지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내부가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해서 4번이나 5번 정도만 세척을 해도 깨끗한 물이 추출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버튼, 아메리카노 버튼, 아이스 아메리카노 버튼, 온수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은 에스프레소 버튼과 아메리카노 버튼만 있는데요. 카누 바리스타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버튼과 온수 버튼도 있습니다. 온수 버튼은 커피를 추출하고 온수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버튼은 얼음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커피가 추출된 다음
물통에 있는 상온의 물이 추가됩니다. 보통은 온수가 추가돼서 얼음이 다 녹아버리는데 상온의 물이 추가되면서 얼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물을 따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면 에스프레소가 65ml 추출되는데요. 이름이 에스프레소지만 일반 에스프레소 정도의 진하기는 아닙니다. 아메리카노보다 살짝 더 진한 느낌이죠. 에스프레소 추출 용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버튼이 깜빡이면서 효과음이 나는데요. 원하는 만큼 커피를 추출한 다음 에스프레소 버튼을 다시 누르면 추출이 멈추게 되고 이후에는 변경된 용량으로 추출이 고정됩니다. 설정은 최소 20ml에서 최대 150ml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설정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프레소 버튼과 아메리카노 버튼을 동시에 3초간 꾹 누르면 모든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이 제품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 용량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은 보통인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설정 모드로 전환돼서 원하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한 커피를 원한다면 1단계, 연한 커피를 원한다면 3단계를 선택하면 되죠. 내가 자주 마시는 커피 스타일로 세팅해 두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버튼과 온수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르면 절전 모드가 되는데요. 머신을 10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 비우기 기능은 그래도 조금 쓸만한데요. 머신을 오랫동안 사용할 일이 없다면 아메리카노 버튼과 온수 버튼을 동시에 3초간 꾹 눌러서 물 비우기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내부에 있는 물이 모두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여있는 물들이 추출되고 나머지는 핸들을 열어서 닦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머신을 구매하면 캡슐 웰컴 키트 샘플러가 함께 배송되는데요. 다양한 커피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비교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카누 캡슐 커피는 네스프레소 캡슐보다 사이즈가 더 크고 무게도 9.5g으로 5.7g인 네스프레소 캡슐보다 더 무겁습니다. 커피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죠. 어쨌든 호환은 불가능합니다. 네스프레소 캡슐을 넣으면 캡슐 보관통으로 바로 직행하죠. 저는 샘플러 중에서 가장 평범한 느낌으로 보이는 멜로우 윈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기계를 켜면 예열 시간이 30초 정도 필요한데요. 예열이 끝난 뒤에 커피를 추출하면 됩니다. 크레마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커피 추출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캡슐 뒤쪽에 삼각형으로 눌린 자국이 보이는데요. 이게 카누 바리스타만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 맛도 아주 좋겠죠? 캡슐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커피 맛은 상당히 진한데요. 그렇지만 밀크 초콜릿과 크리미한 과일 향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쓴맛이 좀 더 느껴지는 편이고 중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의 아메리카노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스프레소 머신에 스타벅스 같은 호환 캡슐을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커피 맛과 아주 유사합니다. 캡슐 디자인은 네스프레소를 유사하게 따라한 것 같은데 맛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누 바리스타 브리즈는 소소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머신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추출도 아주 훌륭하죠. 그렇지만 캡슐 커피는 머신도 좋아야 하지만 캡슐 자체의 커피 맛도 좋아야 합니다. 카누 캡슐 커피는 이제 시작이라 맛도 다양하지 않고 제가 다른 캡슐 샘플도 테스트해봤는데 모두 만족스러운 맛은 아니었습니다. 카누 캡슐 커피만 사용할 수 있는 머신인데 이 정도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제품보다는
네스프레소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부족하고 맛도 많이 부족하죠.